이제 제 이상입니다. 전기 사업 1반입니다. 전체가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아도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전기 사업은 하고자 할 때 사업별로 허가받는다, 허가받는다 했습니다. 전기 사업은 사업별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발전, 송전, 또 보시면 배전 판매, 또 구역 전기 사업별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하나 더 추가되겠죠? 원의 구역 전기 사업 해가지고 여기 사업별로 사업별로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판매사업, 구역경사업에서 요 사업별로 해서 사업의 종류별로 해가지고 이제 허가를 받는다. 허가를 받는다. 허가는 당연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부분 전부 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나옵니다. 허가받고 한다랍니다. 할 때 보시면 항상요, 어떤 허가, 인가, 승인도 항상 그 전에 보시면 어떤 심의를 거친다. 심의에서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심의란 것은요, 대부분 다 정기위원회입니다. 정기위원회 심의 통해서 심의 거친 다음에 허가를 하게 됩니다. 허가란 것은요, 사업의 개시 허가가 아닙니다. 준비허가입니다. 준비허가. 그래서 이 허가는요, 사업에 대해서 이 준비해서 허가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준비하기 위한 허가다 해서 요건요 준비하는 데 있어서 허가 받고 준비된다. 정기사업은 아무나 준비를 못해. 그래서 준비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제 준비 끝났어. 끝났으면은요 시합 시작할 때입니다. 개시할 때. 시작할 때 다시 신고를 해야 돼. 신고를 한다. 그래서요 요 신고는요 10년 안에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 준비기간은 요 준비기간 줍니다. 준비기간 주는데 요 준비기간이 최대 10년. 것을 넘지 못합니다. 10년 범위 안에서 사업을 준비해서 시작할 때, 개시할 때, 개시가를 받는다. 이렇게 모니터를 딱 세우십니다. 이렇게 곧 나올 겁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1번 딱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입니다. 이 사업은 단수가야, 단수가. 그래서 복수 허가를 할 수 없다. 복수는 안 된다랍니다. 그래서 근데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니까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요. 자, 우리 저기 어딥니까? 첫 번째 보시면은요. 이 배전 사업이야, 배전. 전기를 배분하는 배전. 전기 사용기가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상태로 전기를 배분해 주는 배전 사업. 요 배전소 사업과 전기 판매 사업은 복수가 내어줍니다. 배전소와 판매소 운영 같이 하게 해줘. 배전 사업, 전기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상태로 전기를 배분해 주는 설비 요거고요. 판매 사업은 복수가를 내어준다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집단 에너지 사업자입니다. 집단 에너지, 에너지 사업자, 집단 에너지 사업자, 지역 난방 공사를 말합니다. 그럼 집단 에너지 사업자, 지역 난방 공사 말하는데 요 에너지 사업은요. 보시면은 그 안에서 소규모 어떤 지역 난방 생산할 때 터빈 돌릴 때 전기 나옵니다. 그 전기를 모아가지고 판매도 인근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에너지 사업자도 사업도 보시면 여기 발전 또 이 배전 발전 배전 판매를 같이 하게 해줍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구역 전기 사업입니다. 소규모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다 할 수 있는 구역 전기 사업은 당연히 복수가를 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요 사업을 보시면 뭐냐 주로 도서지역 섬입니다. 섬. 이 섬 같은 장소에서는요. 그 내에서 소규모 전기 생산해서 판매를 다 하게 해준다. 구역 전기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복수가 내어준다. 이것도 체크를 꼭 해두세요. 허가할 때입니다. 허가할 때 단위입니다. 허가할 때 단위. 허가별 단위는 보시면 사업별로 구분해서 허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또 동시입니다. 특정 공급구역별로 구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 강원도, 동부, 서부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해줍니다. 그런데 이 경우 보시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발전소입니다. 발전소는 발전소별로 허가를 내어준다랍니다. 그래서 저기 인천 가시면 인천의 그 영종대교 가기 전에 왼쪽에 딱 보시면 청라 지역 바로 옆에 보시면요. 발전소 가봐요. 딱 보는데 그 굴뚝이 많습니다. 굴뚝이 참 많아. 굴뚝이 참 많은데 요만치는 뭐냐 경기에너지 발전사업. 자, SK에너지, 포스코에너지 이렇게 구분해서요. 발전소가 몇 개 모여있습니다. 발전소는 발전사별로 허가를 내어준다. 여기도 있다. 다른 것도 이 3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4번인데 허가할 때 당시 심의하죠. 심의는 전기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사업의 준비기한이 보이죠. 오른편에 박스 보시면 준비기한 10년. 이 허가는 준비허가다. 해서 준비기한 10년을 넘지 못한다. 10년을 넘지 못한다. 남아 있고요. 요 개시할 때 개시 시작 신고를 하더라.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서 보십니다.
그 다음에 사바 갑니다. 어떻게 하면 사바를 요치해요. 사바를 했습니다. 했다가 산자부 장관이 요 사바를 요치소,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가 보이죠. 그 다음에 단어가 살짝 넘어가시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정지처분, 요 정지처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취소나 정지처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옵니다. 요 정지처분에 가름해서는 요 또 과징금 대체해서 가름도 가능하다 해서 이때는 보시면 5천만 원 과징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처분에 가름해서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다. 5천만 원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것도 체크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전기신사업입니다. 전기사업 말고 전기신사업, 규모 작은 사업들이죠. 전기신사업은 사업을 준비합니다. 전기신사업. 자, 전기신사업 같은 경우 하고자 할 때, 이것은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전기신사업, 이것은 이제 등록을 한다. 등록해서 사업을 합니다.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항이 등급편에 남아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격 사유까지 볼 거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오른편으로 가보십니다. 오른편 가보시면, 전기 신사 같은 경우도 요 등록입니다.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있습니다. 또 요, 보시면 영업을 정지 처분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요 정지 처분할 때 보시면, 이때도 과징금 대체를 할 수 있어요. 요것도 보시면 5천만 원까지다. 둘 다 5천, 5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것도 체크를 해 주세요. 그 다음입니다. 전기사업입니다. 전기사업은요, 요 전기사업은 양수한다, 양도한다 할 때, 양수도 보시면 다 허가받는 사항이다. 이렇게 합니다. 양수도 보시면, 전기사업은 양수도 다 보시면 허가받는 사항인데, 전기신사업입니다. 전기신사업. 전기신사업은 규모가 작아. 신사업은요, 요것도, 승계. 자기 사업권을 팔 수 있어. 승계는 이것은 신고사항이다. 신고사항이다. 기본합니다. 신사업은 승계가 신고사항이다. 신고사항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보시고요. 이제 예, 그 신사업은 간단한 규모 작은 사업이죠. 전기차 충전사업 규모 작은 사업이야. 그래서 신고하면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제가 실수한 뒤에 양수는요 허가상이 아니고 가능한데 혹시 시가상이 아니고 이게 양수는 인가상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는 인가상이고 전기 신사업은 승계할 때 신고하면 된다. 신고상이다. 좀 차이가 납니다. 아시고요. 자, 또 그 다음 장을 딱 보십니다. 전기 사업자의 업무가 다 있죠. 자, 이제 주겠습니다. 자, 전기 사업의 업무가 있다. 업무 어떻게 보시면 여기. 거기 업무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 첫 번째 보시면요. 우리 발전사, 발전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전기 판매사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사업자입니다. 요 세 사업자는요. 전기사용자 등한테 됩니다. 전기사용자 등한테 전기공급에 대한 공급의 업무가 있다. 공급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기요금만 잘리면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업무가 있는데 공급 업무에 대해서 예외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여기에 나와 있죠. 이것이 또 시험에 잘 뜹니다.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뜹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쭉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어쨌든 첫 번째입니다. 전기 사용자분이 전기 요금을 안 내요.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바로 전기를 못 끊습니다. 이때는요. 전기 공급약관입니다. 기본 공급약관. 요 공급약관에서 좀 더 시간을 줍니다. 약관. 요 약관에서 정해진 요 기간까지도 전기 요금을 내지 아니할 때 그때 전기를 중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전기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좀 더 주는데 요 기간까지도 이제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전기를 끊는다. 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시고 3번. 3번 상을 보시면, 이런 말을 보입니다. 3번 상은요. 자, 3번 상은 이제 환경조치란 말이 보입니다. 환경조치. 신설되었어요. 이것이. 자, 우리 환경. 발전사업자죠. 저 보시면 발전사업자. 발전사업자는 환경, 발전사업자는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를 공급 거부가 가능, 공급 거부가 가능하다. 환경 문제, 환경 문제입니다. 발전소, 특히
그 각종 활액발전소입니다. 활액발전소. 참 이것이 미세먼지 많이 나오죠. 활액발전소 어떻게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를 공급을 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를 발전도 안 돌릴 수도 있다는 말이 신설되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만든 그 정책에 의해서 발전소 일대나 보시면 환경 문제 때문에 공급 거부를 할 수가 있다. 신설되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딥니까? 그 밑에 5번입니다. 역시 5번 보시면 발전사업자, 발전사업자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 전기보수, 전기적 보수기관이다. 보수, 전기터빈 등을 점검합니다. 보수기관, 요 중에는 당연히 그거죠. 전기보수기관 중에는 발전사업자 등기를 발전도 안 돌리니까 전기를 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또 5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사항, 이 또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클리어. 보시면 큰 용량, 대용량의 전기가 필요하더랍니다. 그러면요, 사전에 송전선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요, 사전에, 미리입니다. 전에 미리 해당 일정 기간, 이내 일정 기간 전에 미리 요청해야 돼요. 요청해야 전기를, 송전 타워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니까요. 일단 기본 5000kW입니다. 5000kW 이상이 되면서 10000kW 미만, 10000kW, 10000kW 이상 되면서 100000kW 미만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또 10만 이상, 300000kW 미만, 또 300000kW 이상 이렇게 나눕니다. 나눠서 이제 5000부터 10000까지는 1년 전 요청이다. 10000부터 10000은 2년 전 요청, 10만 이상, 30만 미만, 3년 전 요청, 30만 이상, 4년 전에 요청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인데요. 요 경우에 업무시설,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2000부터 그렇다. 이런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요청해야 송전선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또 오른편 보시면 7번입니다. 일반용 설비입니다. 일반용 설비일 때 보시면 일반용 설비일 때 전기 최초 시설이 완성이 딱 되었다 할 때 사용 전 점검 받습니다. 일반용은 사용 전 점검, 전기 사업용과 자가용은 사용 전 검사라 부르죠. 이건 사용 전 점검입니다. 요 사용 전 점검을 받지 않고 점검을 받지 않거나 또 요 합격을 못해서 전기를 줄 수가 없다라는 말이 또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또 8번 상입니다. 8번 상은요. 일반용 설비일 때 보시면 뭔가 문제 있다 싶으면요. 이 시군구청한테 보고합니다. 시군구청에서 명령해도 이해가 안 한다 할 때 시군구청장이 전기사업자한테 전기공급중단을 요청할 수 있어. 요청하면 전기를 끊는다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분 보시면 각종 어떤 재해 등을 담 할 때 공급 중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외에는 이 경우 외에는 공급 거부를 할 수가 없다. 이 경우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확인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다시입니다. 우리 발전 그 판매 사업자, 전기 판매 사업자와 또 구역 전기 사업자들은요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자한테 공급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요. 전기차 충전사업자한테 구역 제주도 우도 같은 곳에서 우도 같은 제주도에서 구역사업자가 전기차한테 안 주면 사업을 못하겠죠. 이렇게 판매와 구역은 전기차한테 또 발전과 판매는 판매와 차는 사용자한테 공급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거부의 어떤 금지 기본 원칙입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02장입니다. 자, 송전과 배전소는요, 전기 설비를 이용합니다. 전기 설비 이용요건. 또 보시면 전기 설비 이용요건이죠. 또 이용 조건 등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인가받는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한테 인가를 받고 나서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송전과 배전 사업자는 전기 설비 이용요건과 이용 조건상을 통상자원부한테 인가를 받더라. 항상 인가, 승인, 허가 때문에 항상 전기위원회 심의다. 이렇게 또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03장, 여기 갑니다. 자, 우리 전기 판매 사업자입니다. 판매 사업자분들이 전기 사용자한테 전기를 이제 공급합니다. 할 때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 공급을 위해서 보시면 기본 공급 약관을 정합니다. 기본 공급 약관을 정하고 또 전기 요금 또 정합니다. 이 정해서 마음대로 또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기본
공급약품과 전기요금다 인가받는 사항이다. 그래서 삼통상차한부한테 인가를 받게 되어있죠. 항상 인가 전에 보시면 전기위원회 심의합니다. 자, 그 사항에 보시면 1번에 있습니다. 자, 또 2번 보시면요. 자, 중인 판매사업자는요. 이러한 기본적인 약관, 이거 말고도 보시면 또 별도로 선택공급약관입니다. 선택공급약관을 또 정할 수 있어요. 요건요, 보시면 뭐, 10년 할인 전기 등이 다 여기 포함됩니다. 10년 할인 전기 등이 포함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다양해. 참, 이것은요, 선택은 아주 많아요. 참, 다양한, 아주 많은 상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인가를 받을 수 없어. 이것은요, 사용자한테 당신이 좋으면 이것을 선택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 이것을 인가받는 상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인가받는 상이 아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택 공급약관은 선택만 하게 하는 것이 인가상이 아니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할인 전기, 세력 전기 등은 또 싸게 이렇게 당신 주택이 받아라. 이렇게 그들한테 원해서 받는 상만 제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가받는 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공사장. 자, 우리가 구역청기사업자입니다. 구역청기사업자는요, 특정 한정되어진 장소에서만 소규모 전기 생산 판매합니다. 구역청기사업자. 요들은요, 하고자 할 때 해당 그 특정 구역, 요 구역 안에서 60% 이상의 공급 능력을 갖추어야 허가를 딱 내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만 갖추면요, 그 이상일 수 있어. 잉여 전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전기가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다랍니다. 이럴 때 그쪽 장소에서 전기가 남는다. 그건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 공급 전기가 좀 작을 때 이럴 때가 문제가 큽니다.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요 거래입니다. 거래를 할 수 있어. 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요 거래는요, 전기 판매 사업자와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판매사업자는요, 요 거래를 거부할 수가 없다. 거부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거래입니다. 구역청기사업자와 판매사업자 간의 잉여 전력이나 부족 전력, 요 거래를 위해서 보시면 또 뭐가 필요합니다. 뭐냐 보면 보완 공급 약관이다. 요것도 이제 정합니다. 약관을 정해. 요것도 보시면 인가받는 사항이다. 인가할 때 저기 전기요일에 심의가 칩니다. 그래서 구역청기사업자와 판매사업자 간의 부족 전력, 잉여 전력에 대한 거래를 위해서 보완 공급 약관을 정한다. 이것도 인가받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항이 공사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편 05장입니다. 전기신사업, 규모 작죠. 전기차 충전사업 등에서 소규모 전력중개와 전기차 충전사업이 있는데요. 요 전기신사업은요, 약관이 신고사항이다. 전기신사업, 전기신사업은 요 신사업은 약관을 정할 수 있어. 약관을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요것은 신고사항이다. 신고하면 됩니다. 산업통상부한테 신고를 한다랍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죠. 신고를 했다. 그러면요, 신고한 이 약관만 오로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약관이 없는 사업자도 있어요. 약관이 규모 작은 영세 사업자는 약관을 만들 수가 없어. 없으니까요, 약관이 없는 이런 식의 신사업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들은요, 보시면, 표준 약관입니다. 표준 약관을 또 정할 수 있어요. 표준 약관.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장관이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정합니다. 정하는데 신고한 사람은 신고가 써야 됩니다. 오로지. 그런데 신고한 사람이 아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떤 사업자는 표준 약관 이것을 이용해 업무가 있다랍니다. 신고한 사람은 신고한 약관 쓰고 신고한 사업자가 아니면 표준 약관은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사항이 보시면 자 약관 신고 딱 돼 있죠. 약관 신고 할 수 있다. 또 밑에 신고로 수리표 보이죠. 신고하면 7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준다 라는 말도 보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했으면 신고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또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그 밑에 표준 약관 보이죠. 신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서 표준 약관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신고한 약관이 없으면 표준 약관을 사용해라. 이렇게 제일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보십시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보실만 같이 왼쪽에 좀 몇 군데 있는데요. 여러분들은요, 거기 전기 품질 유지편 07번 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2번 상 보세요. 전기적 측정 보이죠.
자, 밑에 보시고, 07장에 걸로 보시면, 전기사업자와 한국전력거래소는 매년 한 번 이상씩, 다음에 상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결과를 3년간 이제 보정한다 했어요. 보시면, 발전과 송전은 전압과 주파수, 배전과 판매는 전압, 전력거래소는 주파수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측정해서 3년간 보정한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고, 시간 나시면 좀 보십시오. 나올 부분은 조금 멀지만은 또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08번입니다. 자, 다음에 자들은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고자 한다. 전력량계. 자, 전력거래량 측정하는 전력량계 설치합니다. 누구냐? 1번 발전사업자, 이번에 자가용 어떤 전기사업자, 그 다음에 구역전기사업자, 배선사업자, 또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대용량 전기사용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대별 전력거래량 측정하는 전력량계 딱 보시면 이상해. 판매사업자가 안 보이죠? 판매사업자가 안 보여. 그렇지? 판매사업자는 판매하는 자인데 전력량계 설치 업무자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우면 좋은데 이거 힘들다. 그러면 판매사업자가 없더라. 이렇게 체크해 주십시오. 아니고 송전 사업자도 없어요. 송전과 판매가 없더라. 특히 판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딱 외워 주십시오. 보시고요. 그 다음 오른편 보시면 위에 09번은 볼 거고요. 밑에 010번, 10번, 10번, 10번 딱 보세요. 우리 사업자들한테 약정 어떤 행위가입니다. 사업자들한테 허가 보시면 했다가 어떤 취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취소도 할 수 있고 정기처분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한테 각종 사업가를 취소라든지 정기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고 별도입니다. 이것만 별도로 별도로 별도입니다. 별도로 보시면 정기사업자들한테 금지 업무가 있어요. 금지 업무. 금지 업무가 있더랍니다. 일종의 행정 처분한 경우 말고, 또 이제 별도로 금지 업무가 있어요. 이건 뭐냐? 갑질 행위 금지, 갑질. 갑질 금지입니다. 우월적인 지위 남용 금지입니다. 그래서 정기사업자들한테 우월적인 지위, 정기사업자 지위 남용하지 마라. 남용 금지의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남용 금지겠습니다. 우월적인 지위 남용 금지 업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 금지 업무를 위반을 했다랍니다. 그러면요, 바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때는 바로 부과합니다.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일정의 사업 허가, 취소, 정기처분 말고, 별도로 정기사업자한테 우월적인 지위, 남용금지 업무 해서, 바로 금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는 위할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 장, 금지 행위 위반 딱 뜹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딱 뜹니다. 그러면 부과합니다. 얼마냐, 보시면, 매출액입니다. 요 매출 금액, 매출액에 100분의 5를 부과합니다. 금액이 큽니다. 1000억이다. 그러면요, 50억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매출액 금액 100분의 5입니다. 그런데 매출액 산정이 지금 안 되고 있다랍니다. 안 되고 있다. 그러면요, 10억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행정 어떤 처분인 바로 사업 정지 처분, 또 취소 처분, 이거 말고 또 사업 정지 처분을 때는요, 사업 정지 처분을 때는 가름해서 5천만 원의 과징금이었어요. 5천만 원. 예, 과징금이었습니다. 과징금. 그런데 요건 금지 행위 위반하면 바로 부과하는데 이때 과징금은요, 매출액의 100분의 5다. 매출액이 산정이 안 되면 10억까지 부과한다. 금액이 크죠. 그래서 금지 위반은 또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부과 조항이 좀 세다 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또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가시면 이제 전력 수급의 안정이라는 편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십니다. 자,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보시면, 요거 치면 잘 뜹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전력의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다. 라는 말이 딱 뜹니다. 요것은 뜨면요. 요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해요. 요것은 2년마다, 2년 단위로 수립을 하더라. 이렇게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요 계획을 세울 때도 누구의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요. 보통은요, 모든 허가, 인가, 승인 심의는 대부분 다 전기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요때 심의는요, 전기위원회가 아니고요, 전력정책심의회, 여기 있는 전력정책심의회,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세울 때 산업통상자원부는 2년마다 세우는데 이때는 보시면 전력정책심의에 심의를 거친다. 이 문장만 체크하시고 그 내용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해서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시면 02번 보시면요. 이건 산업통상자원부가 세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다시 전기설비시설계획입니다. 전기설비 설치계획, 시설계획, 요 시설계획이나
또 전기 공급입니다. 전기 공급계획입니다. 공급계획을 또 수립합니다. 수립하는데 이것은 보시면은요 해당 전기 사업자들이 이것을 수립을 딱 합니다. 등의 사업자가 수립해요. 이것은 매년 세운다. 매년 수립을 하는데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을 딱 합니다. 해서 이것을요 신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이때입니다. 수립하는데 수립 주기입니다. 수립 기간을 보시면 3년 이상으로 계획 주기를 가지고 매년 세운다. 3년 이상 내어다보고 3년 이상을 내어다보고 12월까지 수립해서 신고한다. 이것은 뭐 심의사항이 아니다. 해당 사업자들의 어떤 문제다. 검토해서 다시 바꿔할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해서 그 밑에 02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편 보시면요. 3번, 4번, 또 5번까지는 볼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아, 거기 오른편에 05장을 또 참고로 보면 참고상인데요. 이건 여기입니다. 이 전력 수급 조절 명령입니다. 어떤 전기가 위기십니다. 위기, 긴급할 때입니다. 긴급할 때. 천재, 재해, 지변, 전시, 사태 등입니다. 아주 위기십니다. 긴급할 때. 긴급하다. 긴급하다. 뭐 전시다. 등의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요. 전력수급, 전력수급입니다. 전력, 그 보시면 거기 오른편에 있죠. 전기의 수급, 전기의 수급 조절 명령, 수급 조절을 명령을 할 수가, 조절 명령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이것은요, 자, 요 전기, 어떻습니까? 판매 사업자, 발전 사업자, 발전이나 판매를 합니다. 하는데, 전기 사용자한테 다양하게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위기시에는요, 당신들 요 전기를 요쪽 사용자한테 우선적으로 전기를 넣어줘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전시에 보시면 군수업체, 각종 어떤 한화, 또 뭐 저기 삼성 등 있죠. 군수업체한테 전기를 먼저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요, 이때 다른 피해받는다, 요 피해에 대해서는요, 보상을 해야 된다. 라고 한 부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할 때는 특정 이 전기 이 수급에 대해서 한쪽으로 조절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 대신요, 발생한 이분들한테 피해를 보상하라. 손실보상을 하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자, 그 다음 장을 보십니다. 전력거래입니다. 전력거래. 우리가 보시면 여기 전력거래죠. 전력거래는요. 전력시장을 통해서 합니다. 전력거래는요. 요 전력시장. 여기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개설한 한국전력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요 거래소에서 개설한 바로 요 전력시장. 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요 시장 내에서만 전기를 거래하라. 요 내에서만 거래의 업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 나옵니다. 그 말해보세요. 그래서 거기 전력시장이 딱 듭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한국전력거래소입니다. 한국전력거래소 거래소인데요. 요 거래소 회원들 여기 회원들만이 요들만이 여기에 참가를 할 수가 있다. 회원이 아니면 참가하지 못한다랍니다. 개인 전기 사용자들은요, 참가를 못해. 못하고 그냥 전기 판매 사업자가 주는 전기만 받아서 전기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 송전, 배전, 판매에 개인 사용자들 분들은 개입하지 못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자, 원칙인데 여기가 또 겁니다. 보세요. 2번 딱 보십니다. 자, 2번은 보시면 발전 사업자, 판매 사업자죠. 발전 사업자와 판매 사업자입니다. 이것은요, 전력시장 운영규칙, 요 전력시장 운영규칙, 요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력을 거래한다. 그 따라서 거래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자, 단 도서지역 등 다음의 경우는요, 거래하지 않아다. 그래서요, 이 도서지역 거래할 때,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의 1000kW 이하 소형 발전 생산 전력을 거래할 때 있다는 필요 없다. 그래서 이것이 원칙인데 규칙이 어하지 않는 이외에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 하니까요. 자, 도서 측에서 전기 거래할 때 그렇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풍력 등이겠죠. 신재생 에너지. 에서 생산된 전력인데 1000kW 이하 소규모 전력 이것을 거래할 때에는 거래하지 아니하다. 여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자가용. 자가용. 자, 자가용 사업자는요, 원래 원칙은 자가용 사업자는 자기들 필요한 자가용 시설 그 내부에서만, 그 시설 내부에서만 전기를 생산해서 이용한다. 그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즘요, 거래에 참가할 수가 없어.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원칙. 하여튼 자가용 사업도 예외가 있다랍니다. 예외가 있다.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자, 태양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설비. 태양광 설비 생산,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입니다. 전기 일단은요, 자기 필요한 어떤 전기 수요, 그 쓰고 나서 남는 것은 전부다. 태양광 설비 사업자는요, 자기 필요한 전기 쓰고 남는 것은 전부 다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요, 요 태양광 설비 사업자 아닌 기타 어떤 자가용 사업자입니다. 어떤 그 건물 내에서 터빈 돌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연간 총 생산량의 50% 미만까지는 외부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 딱 보입니다. 그래서 자가용 설비 사업자, 큰 공장이나 병원 등에서 주로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들 말고도 태양광 사업자이다 할 때는요, 자기 필요한 전기 쓰고 나서 남는 것 전부 다 거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아닌 기타 터빈 돌리는 사업자들은 연간 총 생산량의 50% 미만까지 거래를 하게 해준다. 예외가 있다. 원칙은 안 되지만 그 말이 또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렵게 4번입니다. 당연히 이게 구역증기사업자. 구역증기사업자는 원래 원칙은 자기들 필요한 전기 요 지역 내에서만 생산, 송전, 배전 판매한다. 원칙인데 일도 당연히 판매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거래하면 판매사업자와 거래를 하게 되면요, 전기 한국전력에서 회원으로 본다. 약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전기 판매사업자들이 요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구매 대상 전기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먼저 선 매수할 수 있는 대상 전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적인 매입 대상이 있습니다. 판매 사업자 한국전력에서. 자, 밑에 박스 1, 2, 3, 4번 보이죠? 설비 용량 2만 킬로와트 이하 발전 사업자 생산 전기 1번 보시고요. 그럼 자가용 설비가 이렇게 전기 나올 때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들, 태양열 등이 포함됩니다. 또 4번에 집단에너지 지역 난방 공사에 발전되어진 전기들 우선 매입할 수 있다. 또 수력발전소도 되어 있죠. 그래서 전기 판매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전기가 있다. 뭐냐? 거기 생산 용량이 딱 보시면, 첫 번째 다시 봅니다. 2만 킬로와트 이하 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 2만 킬로와트 이하 발전 설비 생산 설비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자가용 설비 생산 사업자, 가 이렇게 거래할 때입니다. 태양광에서 쓰고 남는 전기, 기타는요, 연간 50% 안 되는 범위에서의 우선 구매할 수 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제일 밑에 수력발전소 사업자 전기 우선 매입할 수 있다. 또 네 번째 보시면요, 신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등의 어떤 발전 사업자의 전기 우선적으로 어떤 매입할 수 있다. 이것도 딱 보이면서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하나 더 있죠. 아까 봤듯이 집단에너지 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생산 전기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다. 판매사업자 한국재정 말합니다. 그만 따라주십시오. 그 다음에 6번 사업자입니다. 6번은 뭐냐? 수요관리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 규모 큰 기업체집단만, 기업체집단. 아주 수요가 엄청나게 쓴다. 수요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수요관리사업자. 그 전기 수요가 엄청 많아. 그래서요, 전기 수요가 엄청 많아서 관리가 필요하다. 수요 관리 사업자입니다. 큰 어떤 기업체 말합니다. 큰 공장도 큰 공장. 무슨 중공업 있죠. 큰 공장 말합니다. 요 수요 사업자, 요 수요 관리 사업자는요, 이 보시면 이제 원래 원칙은요, 일도 판매 사업자 등이 사와야 돼. 그런데 수요 관리 사업자는 보시면 바로, 전력 시장이냐, 요 전력 시장, 그 회원. 한국전력 그래서 회원이 되어서 직접 거래를 하게 해준다랍니다. 발전소와 직거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해줘. 그 말이 됩니다. 큰 대기업체인 바로 수요관리 사업자는 바로 이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다.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요 중에서도요. 요 중에서 보시면 상호출자가 제한된다. 제한기업. 요 제한기업체에서는요. 요 상한선. 요 비율의 상한선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큰 어떤, 중에서도 거대한, 아주 초거대한
사업자죠. 현대, 현대차, 또 삼성전자 등의 재벌, 바로 재벌 기업 말하면 재벌. 재벌 기업은요, 독점할 수 있어. 막기 위해서 비율의 상한선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수요관리 사업자는요, 직접 발전소와 직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중에서도 큰 상호출자 제한 기업이란 거대한 재벌 기업들은요, 그 거래 비율을 또 제한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또 그 밑에 보시면 6번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자, 또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자, 신사업자죠. 그래서 모집한 소규모 전력 차원의 생산되는 전기들, 요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자도 소규모 생산 그 전기를 요 보시면 요 경우도 전력 시장 운영 규칙이라서 거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자들도 보시면 요 전력 시장 운영 규칙이라서 거래를 해야 된다. 이것도 체크를 해 주세요. 7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또 가보십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전기 사용자입니다. 이런 거대한 수요관리 사업자, 큰 그 기업체, 큰 기업체를 말합니다. 큰 기업체, 대기업체입니다. 이건 더 초대기업 재벌을 말한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요 정도 아닌 전기 사용자, 요 정도 아닌 전기 사용자가 있어요. 일단은 개인 거래 못해요. 하지만 요 수요가 큰 기업체 정도가 아닌 전기 사용자를 하더라도 이들이 전기를 보시면요 3만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 전기 씁니다. 그래서 요 초기업체가 아닌 그 조금 밑에 빠지지만 그 전기 사용자도 3만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 전기를 쓰면 이들도 직접 거래를 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 말 또 보시면 8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9번, 전력의 거래가격이죠. 전력 거래가격은 시간대별로 측정, 시간대별로. 그래서 아침, 오후, 저녁, 시간대별로 가격이 틀려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측정한 가격으로 한다. 시간대별로 측정. 전력 거래가격은 시간대별로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결정합니다. 아침, 전기, 오후, 전기, 저녁이 틀립니다. 해서 결정이 딱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 사용자의 이익보를 위해서 요 거래가격의 상한선을 정해서 정할 수 있다 되겠죠. 그래서 이 전력 거래는 시간대별로 아침, 오후, 저녁, 밤 이렇게 틀린데 그래서 통상자원부에서 수요자의 안정을 위해서 그 비율 상한선을 또 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거의 구분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뭐 차액계획은 통과하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충전요금. 자,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 표시한다. 이 문장 꼭 보십시오.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요 이것을 또 공개할 수 있다 더 있죠. 그래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을 표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 일반적인 주유소에서 뭐 리터당 뭐 휘발유 뭐 천 뭐 500원 하듯이 또 전기차 충전사업자 전기 요금에 대해서 볼트당 얼마씩 해가지고 이것도 충전요금을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또 공개를 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요 11번에 1번입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요 충전요금 표시할 때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표지판 앞에 뭐 LPG 얼마 하듯이 표지판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하거나 또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동형 그 통신 우리 핸드폰에 있는 바로 애플 애플리케이션 애플에서 요 표시를 해야 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아예 그 충전소 앞에다가 게시판을 딱 붙입니다. 그래서 그 뭐 1kW당 얼마 뭐 100원 이렇게 붙여놓든지 그러면요 애플 애플리케이션 애플 그 핸드폰에 애플로 표시하든지 또는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02번입니다. 02번 이겁니다. 아까 저희가 긴급 할 때 보시면 전기 수요 수급 조절 명령 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또 보시면 자 전기 공급 중단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봤죠. 이 전기 사업자들 보시면 특히 발전소와 판매 사업자들 보시면 8번 사항인가 보시면 전력 긴급할 때 보시면 전력 전기 공급 중단할 수 있다는 말 보입니다. 이겁니다. 거기서 바로 블랙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블랙아웃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한국에서 한번 이것이 발동이 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일시에 뭐 서울시 뭐 동작구 서울시 뭐 중구 해가지고요 구마다 이렇게 돌면서 전기를 딱 끊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30분 정도의 전기 공급 중단시키면서 긴급할 때 보시면 전기 공급을 중단을 할 수 있어요. 요거 한쪽에 넣어줘라 이거고요. 이쪽은 아예 지역 전체를 전기를 안 줘버립니다. 일부러 그냥 단전시켜버려요. 그런데 요 경우는요 손실보상 조항이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전기 수급 조절 명령할 때는 손실보상 조항이 있다. 있는데요. 이쪽은 전기 공급 중단 명령에서 지역별로 전기를 끊었을 때는 손실보상 조항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두세요.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2절편. 이제 이것은 통과하십니다. 하시고요. 그 다음 장을 보세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 전력시장 규칙입니다. 전력시장 운영규칙이 되었습니다. 규칙이 있다. 운영규칙이 있네요. 이것은 보시면 요거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이것을 정합니다. 정해서 이것은 말입니다. 이 승인받는 사항이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이것을 정해서 산업통상부한테 승인받더라. 라는 문장이 거기에 1번에 보시고 2번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승인, 허가, 인가할 때는 항상 정기위원회 심의를 진행 했습니다. 보시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공의장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 규칙을 정한다. 그래서 큰 규모 큰 요 사업장 말고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 그 운영 규칙 중에서 이것도 승인받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번에 1번에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 운영 규칙도 정해서 그것도 승인받는 사항이다. 그래서 1번, 2번에 다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오른편 가십니다. 한국전력거래소입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자, 거래소는요, 사람들이, 회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것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뭐냐 하면요, 사단법입니다. 사단법인이 됩니다. 사단법인이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요 회원들이 참 많아. 요 회원에 포함이 되어야 바로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회원이 누구냐, 이것도 한번 시험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두 번, 첫 번째 박스 보이시죠? 자, 보시면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포함됩니다. 또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포함됩니다. 또 요 자가용 생산설비사업자 이걸 또 거래하면 여기 포함됩니다. 또 보시면 그 밑에 구역증기사업자도 여기 당연히 포함이 딱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예, 어딥니까? 아, 기타 7번 보시면 아까 큰 기업체, 수요관리사업자 큰 기업체 이걸 또 여기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되어진다 보시고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들 말고 이제 송전사업자와 배전사업자는 없어요. 그래서 송전과 배전은 없습니다. 어쨌든 규모 큰 사업자에서 원래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이 거래할 수 있다. 여기에 딱 포함이 돼도 다 회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요, 그들 말고 송전과 배전 사업자는 없더라. 이렇게 구분해서 또 보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도 돼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갑니다. 자, 전력산업기반 조성기기입니다. 아까 저희가 전력수급기본기계를 세운다 했습니다. 통상자원부가 2년 단위로 세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였는데 이때 심의할 때에 대한 전력정책 심의에다 계속 배웠습니다. 이거 말고 보시면 다시 전력산업 기반 조성 계획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전기 발전소 짓는 사업이겠죠. 큰 규모의 어떤 발전소 전력산업의 기반입니다. 전력산업의 기반을 이제 조성한다 해서 이 조성 계획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심의에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전력산업 조성계획, 이거요, 전력수급 기본계획, 30분 잘 되는 상황입니다. 둘 다 보시면, 요것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요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요것은요, 3년 단위로, 이 계획을 수립을 한다 합니다. 또 요 세월도 심의합니다. 요때 심의도 보시면, 뭐냐, 바로 전력정책 심의의 심의 거칩니다. 그래서, 전력산업 조성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년 단위로 세우고 이것도 이제 심의할 때 전력정책 심의에 이거 두 가지 심의에 심의 거칩니다. 그렇죠? 그래도 매년 산업 매년 보시면 또 밑에 나옵니다. 매년 보세요. 그 밑에 시행기죠. 산업기반 조성의 시행계획 요 시행계획입니다. 조성의 시행계획 요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산업 조성 시행 계획도 매년 수립을 한다, 랍니다. 하는데, 요것도 보시면 심의합니다. 요때 심의도 보시면 전력정책 심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대부분 다, 심의하면 대부분 다 정기위원회 심의입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입니다. 전력수급 기본계, 산업기반 조성계, 또 산업기반 조성 시행계, 요 세 가지 세울 때, 이때 심의만 보시면 전력정책 심의에 심의를 거친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계획 세울 때, 심의할 때 전력정책 심의에 심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02장을 보시면 4편을 넘어가시고, 오른편 기금입니다. 그러면 이 전력산업 기반을 조성할 때 엄청난 큰 재원이 투입됩니다. 산업기반 뭐 발전소 질책할 때 몇 조 원씩 투입됩니다. 이때 요 조성하기 위한, 산업기반 조성하기 위한 어떤 기금, 요것을 또 설치합니다. 그래서 전력산업, 빠졌네요. 전력산업기반 빠졌네요. 그냥 기반 빠졌어. 기반. 그래서 전력산업기반 조성기입니다. 전력산업기반자가 빠졌습니다.
요 기반, 요 기반, 조성하기죠. 전력산업 기반, 요 기금입니다. 기금을 또 설치합니다. 그래서 전력산업 기반 조성계, 기반 조성 시행계, 그 다음에 기반 기금을 또 설치합니다. 일단의 좋은 재원이 모여서 요 기금을 모읍니다. 모으는데, 요 재원이 참 많아. 요 돈이 참 많은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렇고요. 그 재원 중에서 부담금이란 말이 그 밑에 보시면, 이번에 1번에 있습니다. 뭐냐면, 전기 사용자가 내는 전기요금, 요 전기요금이 있어요. 여기 전기요금에서, 보시면 1,000분의 6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을 딱 보니까 지금은요, 1,000분의 37 금액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받는 요 전기요금의 1,000분의 37 요 금액이 보시면 우리가 내는 그 돈에서 1,000분의 37 요것이 바로 산업기반기금에 포함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1번 상품 보시고요. 변제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십시오. 가상금 보시면 이 돈을 안 내면 100분의 5%까지 가상금 징수하더라. 하지만 살짝 체크하십시오. 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06페이지입니다. 전력정책심의회 같습니다. 전력심의회. 자, 전력정책심의회. 세 번 당하고 됐죠. 이것은 총 보시면 30명까지 위원. 아주 위원이 많습니다. 많아.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건요, 딴 거 아니고 전력수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산업기반 조성에 대해서 거대한 이런 식의 큰 어떤 전력정책수급이란 거대한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또 산업기반 조성이란 거대한 요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요 심의한다 해서요. 요 어떤 전력정책심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들어오는데 30명까지 위원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히 볼 필요 없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 오른편 가시면 전기위원회. 요 세 가지 계획을 세울 때의 심의는 전력정책심의입니다. 요거 외에, 이거 외에 각종 어떤 심의가 돼요. 이거 외에 각종 어떤 심의 뜨면 전부 다 보시면 전기위원회. 정기위원회의 심의입니다. 심의인데, 요들은 9명까지 위원회, 9명. 9명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전기사업자의 공정한 경쟁확보와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정기위원회가 각종 어떤 심의입니다. 인가, 성인, 허가할 때 다 심의 이렇게 한다 보면 됩니다. 9명까지 다. 이렇게 하시고, 요들은요, 조정 업무는 수행 안 해요. 안 하고요. 순수하게 결정만 한 데에서 재정 업무에 대해서만 심사를 딱 해줍니다. 재정만 해준다. 그래서 심의뿐 아니고 분쟁 사건은요, 재정만 하지 조정은 안 해준다. 이렇게만 하시고 분쟁에 조정 없고 재정만 해준다. 이렇게 마시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만 딱 보시고 넘어갑니다. 9명, 30명 차이 납니다. 자, 또 다음 평가를 넘어가시면 그 다음 페이지 608페이지 제일 끝에 재정 했을 때 이게 뭐냐. 그래서 재정안을 송부를 딱 해주면 이제 60일 안에 소송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이제 합의가 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서 효력까지만 딱 보시죠. 재정서를 딱 보내어서 60일 뒤에 소송이 없다. 그러면 합의가 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서 요 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자, 7장 편은요, 전기설비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 요 편은요, 우리가 실무할 때 배우시죠. 배우시니까 요 편은 제가 통과하고 실무할 때 똑같은 내용 배우시니까 그때 참고하시고 제가 문제풀이 할 때 한 번 더 옆에다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넘어가십시오. 문제풀이 할 때 상세하게 문제 지금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쭉 넘어가십니다. 쭉 넘어가시고. 자, 이제 그렇게 보실 사항이 그 뒤에는 별로 없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평가입니다. 그래서 620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떠네요. 그래서 이 편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